요만큼만 있으면 돼. 이게 2kg. 이거 반 하나 3kg. 키로수 딱딱하게 되는 수 있어요. 만만할게요. 네. 만만하고 다음에 또 와. 네, 선생님. 무늬를 영향을 좀 내고
발매했어요. 등뼈, 감자탕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쓰는 거죠. 순대국 같은 그릇 때 사 개지 사고. 그냥 뒷다리. 뒷다리요? 예. 이렇게 갈비예요, 돼지 갈비. 돼지 갈비 찜 같은 거. 등심이요? 목사. 목사요? 삼겹살. 삼겹살이요? 네. 예, 예. 여기 뒤에 거요? 앞다 있어요.
하세요.
그렇죠. 칼이랑 똑같은 거 주면 위험한데. 또 그렇다고 정말 많이 주거나 하는 것도 아니고. 똑같네, 참치랑. 네, 어디나 똑같겠지만. 참치랑 너무 똑같아. 힘든다고 또 봐주는 게 아니고. 근데 밖에서 보는 시선은 네. 마장동에서 일하면 돈 많이 벌고 고기 많이 먹겠다. 네. 고기 많이 먹는 건 사실인데. 그거 하면 틀리죠. 네. 뭐 햄버거집 알바가 뭐 햄버거 많이 먹었죠. 오늘 얘기가 틀린데요. 어이 고마워.
비계는 어디로 어디서? 비계는 이제 뭐 갈아서 쓰거나 아니면 따로 기름 내거나 그런 거.
Thank you.
선생님 그거 좀 들어보세요.